나 샤워 좀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. 끝나면 전화할게. 예, 알겠습니다. 오래 기다렸지? 힘들다. 자, 뭐 좀 먹었어? 네.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, 응? 빨리 들어와. 네. 아이고, 여기 귀여우니. 뭐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죠? 뭐 시간 얼마나 걸릴지 알잖아요. 자넨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. 네, 알겠습니다. 왜? 들어오지 않고! 네, 가요. 여자하고 한패입니다. 뭐?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칠 거예요. 경찰도 한패니까. 행방이라는 거 잘 알 텐데. 그럼 어디 한번 체포해봐. 용의자가 도주했다. 입구를 봉쇄해. 야, CCTV 동영상 확보해. 영장부터 보여주지. 짜고 기다리느라 영장 받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. 영장? 그딴 거 필요 없어.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 신고한 거니까. 주자. 이거 둘이 한 패야. 서울지검 5실에 연락해. 경찰이 공모한 암살 미수 사건이다. 사진 증거 제출해. 예. 좋습니다. 자, 이제 쇼는 끝난 것 같은데. 그래. 다음에 보자. 아이고, 아주 크게 당할 뻔했네. 야, 고맙다. 별 말씀을요. 아니야, 자네 녀석은 완전 큰 낭패 볼 뻔했어. 그러시겠죠. 야,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? 따님한테요.
뭐? 자세워. 자세우라고 인마! 만나기 싫으면 직접 보고 만나기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. 어린애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.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라고 시켰냐? 나는 누가 시키면 이런 짓 안 합니다. 이런 새끼. 네가 이러고도 운전할 성 싶으냐? 걔요? 어디서 유기견을 데리고 와도 그 일생을 책임질 의무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. 하물며 자식까지 낳는데 이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건방진 자식, 감히 어디서... 제가 오늘 안나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? 드림랜드입니다. 이제 기억이 나세요? 제가 오늘 안나를 만났을 때 안나가 처음 뱉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? 화는 안 내시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알았어. 내가 바로 그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. 뭐? 딸기를 먹었다고? 걘 알러지 때문에 딸기를 먹은 거! 그래요! 죽어요. 안나는 아빠가 미워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아빠를 괴롭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없어지려고 딸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순수하게 안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약속해라. 끝까지 안나를 지켜주겠다고. 그럼 만나마. 그러죠. 약속하겠습니다. 예, 실장님. 마! 너 왜 전화 안 받아? 너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냐고, 임마? 나야, 조 실장. 아이, 귀청 떨어지겠어. 원님, 죄송합니다. 나 지금 JSS에 귀신 왔어. 이리로 데리러 와.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그동안 안나를 만나지 않았던 건 그게 안나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이야. 난 내 욕망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인간이야.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도 양심도 잃었다. 근데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에는 브레이크가 없더라. 나도 속도를 더 내야만 최유준의 해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. 안나는 인질이야.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야만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있어. 내가 여기서 돌아서면 최유진은 이제 안나가 더 이상 인질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. 그러면 안나는 위험해져. 거꾸로 내가 안나를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최유진은 내 의도를 알아채고 더욱더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안나를 숨길 거야. 그래서 지금 안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겐 천우신조 같은 일이었어. 따라서 넌 오늘 날 이리로 데려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
하지만 어쩌겠냐. 이미 벌어진 것을. 약속은 지켜라. 부탁한다. 그래. 가자. 불쌍한 내 딸. 더 슬프게 하라. 어연이,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? 안나가 지금 여기 있다면서. 예? 아, 예. 장 의원이 의무실에? 알았어. 거울아, 안나가 있는 방 CCTV 영상 띄워봐. 안나야, 아빠 왔네. 얘 자나? 아, 아닙니다. 아직. 오라. 그럼 안나가 아빠한테 삐졌구나. 아이고. 미안해, 안나야. 그동안 아빠가 많이 바빴어요. 근데 얘 어디가 아픈 거야? 왜 여기 있어? 저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. 딸기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뭐야? 네? 아가씨가 딸기 알러지가 있어갖고. 뭐? 얘가 딸기 알러지가 있어? 아이고. 아이, 그 조심들 하지 못하고. 아, 그거 왜 애한테 그런 걸 먹여? 안나야, 많이 아팠죠요? 해비라는 작자가 딸이 알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. 그 다들 좀 나가 있지. 나 얘하고 편히 얘기 좀 하게. 네.